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 시장에 대한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2시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2.7%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143원으로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 횡보를 조금 조정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앞서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몇번 이루어졌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오늘 대선전에는 힘들다라는 문우신 장관,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단어가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가 부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돈에 대해서 좀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돈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빅히트 상장일. 오늘 빅히트가 상장됐습니다. 상장일 따상. 한마디로 더블에서 상한가 가는 것들까지 찍기만 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만 했다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고, 두 번째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지 포인트는 과연 어디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장 추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사실 여기에 대한 악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는 우리가 연기가 됐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간적인 부분, 바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속적인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가려져 있는 바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훨씬 더 크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유럽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낮게 잡혀 있던 분위기 자체가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좀더 이런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기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죠. 지금 사실은 어닝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키워드가 헤드라인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헤드라인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돈에 대해서 돈의 맛을 지금 이미 느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 현재 이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아직까지 대선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대선은 11월 3일날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더 기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회도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한번더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는 가지고 있다. 하방은 경직될 것이고 상방도 박수권, 작은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우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지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인데, 코스피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한 2340포인트 정도, 자, 요 자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하단에 내려왔던 요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9월 24일과 25일 날 빠졌던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오바돼서 좀 하락을 했다고 보면 결국 갭으로 붙이고 그다음날 붙여 올렸던 자리거든요. 그럼 이두 봉은 지지선이 조금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2440포인트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 포인트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835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딱 지금 현재까지는 이 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했던 포인트도 저기였는데요. 자, 오늘 요 내용인데, 보시면 코스닥 지지 포인트 2340, 코스닥이 835포인트 전후 일단 그 자리까지 지금 딱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현재는 밟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 835포인트 요 자리 밑으로는 조금 과하게, 이 각도가 조금 과하게 좀 빠졌다고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원리로 이해를 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러설 자리는 아니다. 현재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 더 다져갈 수 있는 구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대신에 하단에 있는 요 자리, 앞에서 9월 24일과 25일에 잡았던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더 시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에 대한 때린다는 것은, 여러 번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빅히트 상장일 따상 찍기만 했다라는 주제인데, 자, 일단 빅히트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면서, 자, 같이 보시면요. 오늘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35만 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 13만 1,500원이 우리가 이제 공모 가격이었습니다. 그 공모 가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배로 시가가 시작이 되었죠. 두 배로 시작이 되고 난 13만 5천원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자, 13만 5천원에서 두 배, 27만원으로 이제 시가가 지정이 됐고요. 27만원에서 1.3이니까요. 35만 1000원 딱 따상, 우리가 더블하고 상한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35만 1000원으로 진행이, 장중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은 이 따상에서 상한가를 닫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닫지 못하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력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시가가 35만 천원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봉에 대한 심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 봉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시작을 여기서 해가지고 올랐다가 빠진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지금 저항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차익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차익 욕구가. 그 다음 봉을 보더라도 또다시 한번더 차익 욕구가 고가 권역에서 생깁니다. 바로 34만원 위로는 고가 권역에서 차익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 봉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번더 차익 욕구가 지금 현재 생기고, 그 다음 봉도 차익 욕구가 생겨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이어본다면, 현재 이 34만 5천원 위에서는 차익 욕구가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는 자리죠. 그럼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해서 상한가를 닫아야 되는데 쉽게 안 닫혔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안 닫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 상한가를 못 닫으니까, 상한가를 연거푸 지금 5분봉인데요. 5, 10, 15, 20분 동안 상한가를 닫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늘어나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는
봉에 대한 중간 지지점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또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죠. 자, 이 30만 원짜리 시가총액 10조에 대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빅히트가 얼마냐면 이제 9조까지 내려왔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시가총액 한번 매겨본다면, 자, 반응기준 안 나와있네요, 지금. 위에 있는 요 숫자로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3384600. 자, 천주니까요, 뒤에. 여기에서 35만 천원이다. 그냥 시가총액이 11조가 됩니다. 11조가 돼요. 곱하기 30만원. 30만원 딱 10조 부근이거든요. 10조 부근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10조 부근 자체. 그런데 우리가 지금 SM을 잠깐 보자고요. SM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7,400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8,100억이에요. JYP. 지금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른 여타의 빅3보다 지금, 우리가 현재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0배가 더 비싼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업계 평균을 우리가 뛰어넘기는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아무리 뭐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10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이 SK바이오팜이었거든요. SK바이오팜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1조입니다. 11조예요. 이 신약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11조예요. 우리가 지금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가 19조입니다. 19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조입니다. 자, 시젠이 얼마냐 볼까요? 시젠이 7조예요. 7조입니다. 10조가 아니고 7조예요. 근데 빅히트가 지금 10조거든요. 물론 인지도 측면이나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종 업종 대비해 가지고 과한 평가는 맞다는 거죠. 우리가 SK바이오팜을 제가 공모 이후에 여기에서 우리가 25만원 위로는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얼마였기 때문이에요? 15조가 기준이 됐다고 얘기했죠. 15조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이 주식수고요. 자, 78313250 곱하기 25만 해볼게요. 아, 20조죠. 20조입니다. 20조. 20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0조죠. 나누기, 자, 주익수를 78313250. 25만원, 25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5만 5천원 위로는 오버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SK바이오팜이 신약 기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 터줏대감이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34조. 그리고 지금 앞서 봤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조. 이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20조를 넘기는 힘들다고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조 위로 형성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추가적인 하락이 엄청나게 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한동안 이 10조는 깨기가 힘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는 네이버를 경쟁업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이버가 현재 시가총액이 47조입니다 이것도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카카오가 30조예요 근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10조에 대한 저항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10조를 전후로 해가지고 저항이 형성되었고 지금 한동안은 다른 여타에 대한 엔터주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840포인트에 대한 움직임이 좀 공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5포인트를 저가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34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저가 권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라고 보고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갭 하락이 뜬다 그럼 그것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갭 하락이 뜬다면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곧장 반등이 나타난다면 개별주 장세로 이어진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이 서비스를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무료입니다. 자, 10월 15일 내일장 추천주 같이 보시면 아프타바이오, RF세미, BMT. 자, RF세미는 이미 한번 상한가로 급등을 했죠. 예,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 BMT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DK라고 동종업종이라고 했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타바이오가 사실 거의 뭐 단골입니다. 아프타바이오. 아프타바이오가 예전에 제가 대표이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목표가 기술 이전 5개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 한 개라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 3만원 밑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이 상승 자체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좀 판단해요. 시세를 한 번 더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충분히 지금의 상승도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RF세미인데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를 만든 업체라 했죠. 빅스 공급했던 업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요즘 삼성 휴대폰에 빅스비 안 달려 있는 모델이 잘 없을 만큼 플래그십 모델에는 대부분 다 달려서 나오는데 현재 이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일 올랐다가 오늘까지 조정폭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 조정이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여기에 이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한 자리 단기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BMT인데요. BMT 같은 경우에 피팅 밸브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클린룸이나 또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배관을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던 게 이제 DK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DK라고도 급등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습을 판단한다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BMT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BMT가 월드클래스 100
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BMT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도 수익성 개선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 종목 함께 보셨고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매매를 해 보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더 좋은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 왔었고, 이제 한국경제TV에 한 1년 넘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 도장 깨기, 이제 한국경제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023490-464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